어제 브라질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곧 새벽 1시에는 콜롬비아와 그리스의 경기가 있고, 오전 10시에는 일본의 경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른 새벽에 진행되는 경기가 많아 수면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였는데요. 내일도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지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서울 최고 기온 29도, 대구는 32도입니다. 위성으로 본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서해상에서 남해상으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제주도는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 대체로 맑지만 전라남도는 늦은 오후,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는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7도로 전국 대부분 지방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동해안은 강릉 아침 최저 기온 21도로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서울 29도,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습니다. 17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진도 해역은 맑다가 오후에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4에서 7m로 불겠고, 파고는 0.5m 내외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 모레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